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아수르하고 블레셋 두 나라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멸망시키겠다 그런 걸 찾아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이거죠? 인간의 역사. 각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싸우고 한 나라가 이기고 한 개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경영하셔요, 경영. 그리고 경영하신 결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하신 바가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내용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주제예요. 그래서 한번 이 주제를 아침에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만 새벽에 잠깐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영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뭐, 오늘 하루도 어떤 계획이 있겠죠. 뭐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대로,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을 또다 일을 해야죠. 일을 했다고 그게 반드시 내가 목표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일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지금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경영한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발흥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도 다 점령해버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놀라운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냥 다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렇게 통상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좀더 구체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졌다가 이제 612년에 BC 612년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제 그 수도인 니느웨이가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강력했던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커가지고 전체 이 고대 근동을 다 장악했다가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은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 나라. 612년에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망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다 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다.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다 그렇게 되도록 그 몇백 년 역사를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우연이라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라면 그 역사 속을 살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또 창세기 이런 데 읽어보면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한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국가 이야기보다는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 개인의 인생,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의 인생 속에는 그런 주제가 잘 나타나죠. 예?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뜻이 30세 이루어지기 전까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 13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고난만 일었고, 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오해받고 죽을 뻔한 매일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 어? 그러면서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한 사람의 개인의 삶뿐이나 뿐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다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마감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디자인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은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을 흔드는 굉장히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다 경영하시고 지금도 다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너무 은혜스럽죠. 근데 딱 여기에 이 신앙을 흔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신다면은 왜 인간의 세상에 이런 악이 있습니까? 악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도덕적인 악. 인간이 타락해서 살인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하고 이러면 이제 도덕적인 악이라 그래요. 그런 악이 벌어지잖아요. 자연적인 악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없어지죠. 죽죠. 그럼 자연의 악이라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악이 존재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저 아프리카 같은데 저 동남아시아 같은데 지금도 비도 잘 안 하고 땅이 갈라지고 물도 없어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고 굶어서 죽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전능하셨도 못하는 게 없으셔. 그런데 왜 이런 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는가?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그게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에 직면하면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고 경영하셨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이해가 안 되고 신앙이 흔들리죠.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정말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도 섭리하시는가?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려움 속에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무신론자. 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이 땅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니 무신론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현대의 무신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이 어려운 주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을 생각해야 돼요. 종말. 예? 우리 기독교는 종말,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이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역사를 끝내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행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기독교 역사는, 신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물론 끝까지 하나님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겠지만은 기독교의 역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어떻게 죽었든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광의 신적인 몸을 다시 얻어요. 부활의 몸을. 그 몸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전체 이야기예요. 이걸 일단 놓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으로 끝나는 거죠. 해피엔딩. 예?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마감하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예? 다 부활하고 하나님은 치유하고 다 회복하고 이 세상도 다 치유하고 회복해요. 아, 그 우리 일단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 신학자들이 뭐 이래저래 많은 얘기를 하지만 다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마감하시기까지 이 중간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 중간에 살고는 우리에게는 악이 일어나고 또 고통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해피엔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안에는 하나님이 뭘 허용하셨냐면 악과 고통을 허용하셨어요. 허용.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하는 건 아니죠. 악과 고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못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것도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과 고통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여기에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 자기 교회, 왕성교회 막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왕성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마음이 시험이 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험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답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큰 계획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통도 있고 우리 삶에 역사적인 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이런 질병이란 고통도 있고 뭐 이런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는지는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고통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이 선과 유익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왜 있는지 왜 하나님 허용하셔서 이제 천만 명이 걸렸다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죽은 사람이 우리 곁에는 없지만 그 외국에 이런데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인데 가족이고 친척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냥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그게 목회자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교인들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더 큰 선이란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는 더 관심 있는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도 이야기하고 요셉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나는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를 정금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하나님 빼내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그 과정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결국 더 정금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요번 그렇게 깨닫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입니다. 내 곁을 떠날 때.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뭐 늙어서 자연사 할 때는 뭐 그렇다 치지만 사고나 질병이나 타인에 의한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죠. 그런 분들. 예? 지금도 있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뭐 사업이 좀 망하고
뭐 이런 일은 좀 이따 또 사업 좀 열심히 장사해서 풀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회복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신학자가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설교로 들어서 아 이해했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나 내 가족이 떠났을 때는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건 감정적인 거예요. 아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 데려갔는가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거는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야 이 신학자 이놈들이 이거 더 힘든 문제는 목회자한테 떠넘기는구나. 더 힘든 건 이거죠. 사실은 성도들 대하고 매일 만나야 되고 신학자에 뭐 누가 만납니까? 그냥 논문 하나 써내면 되는 거지만 목사는 항상 그 사람인데 교인이고 만나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든 거죠. 목사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우리 교회에서 제 목회하면서 두 번 정도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누구누구랑 말 안 하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힘든 거죠. 자 이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고통은 당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잠시 잠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 죽은 가족들이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살아나요. 네? 다시 다 부활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몸을 다 영광의 몸을 다 입고 다시 만날 날이 만나서 영원히 살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잠깐 살아가는 동안 잠깐 고통이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마지막으로 다 회복이 돼. 다 부활해. 그래서 어느 날 부활의 그날 예? 예를 들어 순교자야. 어떤 사람이 날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 나를 죽인 사람은 나를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죽고 그 순교당한 사람이 끌어안고 화해하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뭐 내가 다 공부를 하고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네?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나를 해한 자를 내가 언젠가 내가 다시 끌어안고 용서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신앙을 확고히 갖게 될 때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 두 명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분 낙원에 가서 쉴 텐데 예?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을 때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죽인 자와 죽은 자가 한 가족이 되고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 미움과 증오도 없고 예?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이 땅은 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날 우리가 다 다시 만나요 한 가족으로 그 신앙을 확고히 그 신앙이 확고할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스테반이 죽으면서도 자기의 돌멩이 던진 사람들 용서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한 사람도 용서 못한다 그러는데 예? 주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끌어안고 용서할 날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일 가운데도 더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다른 고난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또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잠깐 다른 고난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죠? 아, 이 일 때문에 그때 하나님 나 이거 실패하게 하셨구나.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인격이 훌륭해지고 신앙이 훌륭해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일도 더 잘 되지고 이런 작은 성취도 있죠. 작은 선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종말론적인 이해 속에서 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내 개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공부한 걸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이후에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다, 뭐, 저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지만은, 또 지나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확실한 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바이러스를 허용한 데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저 서구인들, 교만한 서구인들 돌아오게 하든지, 우리 한국교회 사람 나태함을 돌아오게 하든지, 더 정신 차리게 하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것은 최근에 보면 막 갑자기 막 한국교회가 또 너무 무분별하게 막 모임을 막 가져. 그 예배 몇 달 동안 안 드리다가 뭘또 갑자기 무분별하게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각심을 준게 아닌가. 어떤 게 그러더라고요. 광안학교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보통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570, 600명 이렇게 나오던 교회인데 요새 175명, 지난주 175명 나왔다래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도 안 나오는 거죠, 출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오는 한 3분, 우리 교회 한 75%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오라래도 안 오고, 또 많이 오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립니다. 이게 항상 써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 또 좌석을 정해놨기 때문에 매진입니다. 일부 예배 매진. 못 들어요. 왜? 이만큼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저기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못 들어요. 딱 끝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 조그만 교회 이렇게 하다가 막 받으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문 닫아놔서 못 가잖아요. 그럼 자기네 교회 오는데 자기 다 받아주니까 막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나고 교육 전사님 한 분만 좀 어떻게 정비가 되더라고. 이야, 형이 열심히 예배 드려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회는 총연부가 갑자기 뭐 몇 배로 늘어났대요. 안 드리니까 다 문을 닫아놓으니까 애들끼리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정도만 해도 이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남의 교회를 받아들이진 않고 우리 교인끼리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교회들은 막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막 예배 드리죠. 이래가지고 붕하는 교회도 있대요. 아이 잘 됐다 그래. 붕 좀 많이 해라. 한쪽 교회로 다 쏠리면 뭐 하겠어. 가가지고 큰 교회. 예? 다 골고루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잘 돼야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은 우리를 향해 악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항상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이 땅에 있는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내 인생을 다 이렇게 계획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다 더 구체적인 말로 하면 디자인, 예? 다 디자인하시고 친히 경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당장 힘들어도 선과 유익이다. 이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부활의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돌고 살게 하소서. 두 가지 이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